우리는 그들을 악역이라 부릅니다. 한밤기회 나는 악역 배우다. 인상 깊게 남은 악역 있나요? 민중국. 민중국? 민중중국이요. 소름 돋아. 한여름에도 소름 돋게 하는 악역.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민중국 정웅이 씨. 그 사람도 죽일 거라고 했어. 배우가 늘 착한 역만 해서 되겠습니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황금의 제국에서 악역으로 변신한 손현주 씨. 한층 더 악랄해진 연기로 호평받고 있는 박상민 씨도 화제인데요. 예전처럼 그냥 나쁜 놈의 단편적인 캐릭터가 아니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현실에서도 만날 수 있을 만한 악역 같다라는 느낌을 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악역에게 매력을 느꼈고 남자보단 여자 응답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물어봤는데요. 이미지 대결, 착한 남자와 나쁜 남자 누가 더 매력적일까요? 결과는 역시 나쁜 남자가 대세. 어떤 매력이 있죠? 시크하면서 은근히 챙겨줄 것 같아요. 당연할 수 없지만 저한테도 하고 있는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방에 보셔서 그래요. 나쁜 남자들. 그런 심리가 작용하죠. 악역에게 끌리는 이유는 바로 실감나는 연기력을 가장 많이 꼽았는데요. 최근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악역 배우로는 정웅인 씨가 1위였습니다. 너목들의 민중국이 한밤에 보내는 메시지. 윤대현 씨. 너의 목소리가 들려 안 보면 죽일 거다. 수고해요 윤대현 씨. 저희는 핫합니다. 저한테도 이런 40대에 한번 이런 기회가 오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어린 해성 목조르는 것부터 해서 정말 쇠파이프로 그 유리도 가짜 유리도 아니고 진짜 유리예요. 유리가 막 파편이 튀는데도 열심히 쇠파이프로 때려치고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좋은 지금까지 반응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저로서 굉장히 기분 좋거든요. 민중국이 말하면 죽일 거다. 네 말을 들은 사람도 죽일 거야. 진짜 고마야. 여기 먹물 먹은 등신들은 모두 다 내 편인 것 같구나. 다음은 너하고 저 기집애 차례다. 아마 가장 패러디 많이 되고 네 그런 요소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이어트 안 하면 죽일 거다. 너한테 음식을 준 사람도 죽일 거다.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는 악역들이 실제 인물이라면 어떨까요? 그래서 경찰에게 물어봤습니다. 악역 인상으로 본 범죄자 유형, 지능 범죄 수사 경력을 바탕으로 가장 알아봤는데요.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사람은? 얼굴 다 했네요. 신현주 씨. 신현주 씨가 약간 그 강남의 대부업자. 대부업자 느낌인 가요? 큰 손. 우교정하면 표정이 없어요. 올라요. 가좀 어려워하기도 힘들고. 내가 원하는 답이 어려운 거 힘들어. 박상민 씨는 좀 뒤에서 뭔가 지휘해가지고 먼저 애들 먼저 보내고 자기는 최후에 잡히는 보스 느낌. 저런 분들은 사실 잡기가 조금 어려운 스타일이고 밑에 분은 잡기가 쉬울 것 같은 스타일. 그런 느낌입니다. 아 그래요? 정웅이 씨는 잡기 쉬운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행동대장 아니면은 지금 앞에서 이제 좀 말하자면 좀 깐죽깐죽하다가 이렇게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해놓은 거에 대해서 깐죽깐죽 자랑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저를 잡으러 한번 와보시죠. 실감나는 명품 연기로 악역 배우들은 종종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아주 죽이고 싶어. 건달 역할을 좀 한 세 편 했는데 실제 그쪽 생활하신 분들이 자기랑 같은 생활을 하시는 분인 줄 알았다고 하시면 부드럽죠? 웃어? 웃어? 섬뜩하죠? 웃었다고 말이 없어요. 절 보는 순간 곁에 안 올라가 듣고 날 다치게 할 것 같은 그 해를 입힐 만한 사람으로 봐요. 지하주차장에서 저를 만나면 예, 기겁을 합니다. 일단 가면서 뒤돌아보면서 제 손에 뭐가 들렸는지 봅니다. 그럴 수도 악역하면 떠오르는 이가 있죠. 배우 이철민 씨. 맞아요. 이번 이거 많이 나. 날 뜨거운데 꼭 밖에서 해야 됩니까? 몰라도 하세요. 연출 상황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아 그러십니까? 예. 긴장 푸시고 예. 편하게. 그동안 드라마나 영화에서 뭐 세상에서 나쁜 짓은 제가 다 한 것 같아요. 젊은이 양지라는 드라마 건달이죠? 양춘식이라는 역을 하면서 눈빛만 봐도 강렬한 이미지로 매 작품마다 카리스마를 보여준 이철민 씨. 옛날에 악역은 그냥 악역이었거든요. 그냥 나쁜 사람. 근데 요즘은 악역이 나와도 다 사연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악역이 될 수밖에 없고 왜 나쁜 짓을 밖에 할 수 없고 이 사람을 꼭 죽여야 할 수밖에 없는 악역 배우들이 말합니다. 악역에게는 사연이 있다. 내가 죽었어. 각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악행도 서슴지 않지만
저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로 공감을 끌어내는 악역들.